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딱히 내세울 게 전혀 없는 비주류 시계 채널인데 싸고 좋은 시계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면서 헛된 희망과 오직 의리 하나로 존버하고 계시는 평균 연령 43.5세 극소수 구독자 여러분 진심 감사드리고요. 모처럼 컨셉에 맞는 디지털 시계 하나 오픈할 타이밍이 되었죠. 이 시계는 사실 구입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최대한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나름대로 숨기고 있었는데 주관적이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쁘고 사용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카시오 웨이브 세터 VW59DJ 모델입니다. 전파수신 기능이 탑재된 모델인데 보통은 라디오 컨트롤드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 모두 현재까지도 전파수신 시계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정작 최초의 전파수신 손목시계는 독일의 융한스가 만든 1990년에 출시한 메가1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전파수신 시계 메가 시리즈를 생산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된 융한스 메가 시계를 여러 개 소유하고는 있는데 자리라는 항공사에서 1990년대 파일럿들이나 크루들에게 지급한 뭐 그런 시계라서 이게 아무튼 뭐 따로 리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전파수신 모듈이 버전에 따라서 듀얼밴드, 뭐 5밴드, 6밴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웨이브세터 모델에는 멀티밴드 5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고 조금 더 상위 모델인 G샥이라든가 뭐 오션어스 모델들에는 6밴드 수신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 빠지는 그 한 밴드가 바로 중국입니다. 참고하세요. 전세계 각 대륙별 포진된 이 기지국에서 송출되는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설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항상 정확한 시간을 유지한다는 게 이 라디오 컨트롤드 기능의 핵심입니다. 뭐 하지만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약간 좀 앤틱한 뭐 그런 기술이라서 요즘에는 GPS 기반 시계들까지 있으니 사실 뭐 아주 대단하거나 혁신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다시 시계로 와서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39mm, 두께는 12.75mm입니다. 수치적으로 큰 시계는 아니지만 이 원래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가 원형보다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18cm 정도 되는 제 손목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인데 아마도 손목이 좀 많이 얇으신 분들께는 약간 커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첫인상은 눈에 보이는 컬러 조합이 실버, 그레이, 이 부분적인 블루톤 세 가지 정도라서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디지털 시계 치고는 상당히 차분한 인상입니다. 데이터뱅크나 빈티지한 전자시계의 디자인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 잘생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인터넷에 카시오 웨이브 세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6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품목으로 뜨는 걸 보니까 한 8천원 정도의 배송료가 붙는 걸로 압니다. 참고하세요. 다이얼을 보면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뭐 다양한 정보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에는 날짜와 연도, 중간에는 현재 시각, 하단에는 도트 표기 방식의 요일과 이 웨이브 세터 특유의 신호를 받는 안테나 같이 생긴 이 표시창이 연한 블루톤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블루톤의 백라이트가 균일하게 다이얼 전체에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뭐 누런 빛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좋네요. 뭔가 조작이 복잡할 것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장점은 사용법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자신이 위치한 곳만 골라주면 끝.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내 기준으로는 설정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이 수많은 도시 중에 서울만 찾아서 골라주면 그냥 끝. 총평입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건 좋고요. 이 특유의 레트로한 느낌이 이 디자인도 솔직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니까 딱히 뭐 단점을 잡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한 가지 의견은
이 시계가 러버밴드 타입이 있고 저렴한 가격답게 허접해 보이는 브레이슬렛 타입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레트로한 느낌의 브레이슬렛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독자분들 좀 나눠드린다고 전자시계 몇십 개씩 구매한 경험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6개월에 뭐 한두 개씩 팔릴 시계가 어느 날 뭐 유튜브로 알려지고 구매가 몰리면 갑자기 판매자가 가격을 올려버리는 뭐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상 나가고 뒤늦게 저한테 뭐 품절이네요, 6만원이 아니네요 라고 너무 항의는 하지 마시고요. 뭐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구독과 알람 좀... 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